글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걸 마음에 담아두는 편이 아니어서 크크. 근데 그건 있음 크크. 내가 진짜 친하다 생각하면 더 장난치고 별로 친한 사이 아니면 나름 예의를 갖춤. 이거 나만 그래? 기억이 잘. 아, 있다 있다. 가끔 카톡 안 읽씹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상대방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답장하기 애매하거나 바빠서 그런 거임. 그리고 읽으면 알람 사라지니까 나중에 답하려고 안 읽고 우선 냅두는 거임. 나 일사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은근 혼자 있고 싶어 할 때도 많음. 근데 막상 혼자 있으면 또 밖에 나가서 누구 만나고 싶어 하고 그럼. 그리고 가끔 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쿨한 친구들. 은근 코크다스 멘탈임. 크크크크. 드디어 내 차례군. 겁나 오래 기다렸네. 너희 앞으로 내 유형은 맨 앞에다 배치 좀 부탁해. 우선 다른 사람 충고 하나도 안 듣는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오해임 크크. 엄밀히 말하면 안 듣는 게 아니라 충고하는 사람들 치고 멀쩡한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안 듣는 거지 크크. 이런 것까지 말하기엔 너무 예의 없잖아. 그리고 애들이 간혹 눈치 없다고 하는데 이미 눈치챘는데 눈치 없게 행동하는 거임 크크. 내 연기에 제대로 속는 거 보면 은근 짜릿함 크크크. 나 고집불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은근 많은데 엄밀히 말하면 고집불통이 아니라 내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결정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임. 나보다 더 뛰어난 생각이나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하면 고민 없이 받아들임. 겉으로 사람 좋고 부드럽다는 얘기 듣는데 은근 꼰대 같은 부분 있음 크크. 왜 나 보수적이고 내가 생각하는 상식과 다른 사람 솔직히 잘 공감 못함. 그냥 공감하는 척하는 거지. 성격 대체로 밝고 말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지만 정작 내 얘기는 다른 사람들한테 잘하남. 내 얘기함으로써 상대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싫은 것도 있고 뭔가 약점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잘 모르겠음. 나한테 공감 능력 없고 냉정하다고 말하는 사람 있는데 그건 너가 나랑 친하지 않아서 그런 거임. 내 주변에 진짜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한없이 잘해준다 크크. 하지만 선 넘으면 칼같이 손절임.